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TV 뉴스입니다. 지난 2014년 인천 해바라기 시설의 거주인이 생활 재활교사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 달 9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계가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한겸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 해바라기 사건의 가해자들이 폭행치상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사 및 폭행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가운데 인천지방법원이 다음 달 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계 단체가 인천 해바라기 시설 장애인 죽음에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0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었습니다. 이번에 인천지방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저희를 또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애계는 그동안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민관합동 실태조사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가해자 엄중 처벌을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구형에 장애계는 시설 내부에서 벌어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데 분노를 표하며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 법에 맞추어 형량을 매긴다고 하지만 시설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매긴 그 형량은 결국에는 시설의 이런 폭행이 가중되는 거에 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이날 인천지방법원 관계자와 장애계 단체의 충돌로 기자회견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한겸입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의 업종 다변화를 위해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직업 선택권을 더욱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은평구의 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장애인 근로자들과의 간담회 후 나온 박 시장의 첫 번째 행보입니다. 박 시장은 근로장애인들과 함께 제품 조립에 직접 참여해보고 이들의 이야기를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걸 저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뿌듯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여러 유형의 우리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의 좀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한꺼번에 다는 못해도 이렇게 분야별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좀 이런 모델들을 좀 더 확산하고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그동안 단순 제조나 가공 산업에만 치우쳐 있었던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1차 산업인 영농에서부터 3차 산업인 문화예술사업과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직종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매칭해 장애인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서울시 보조공학서비스센터가 관련 조례의 부재와 예산 부족 등으로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운영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서울시는 보조공학서비스센터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보조공학기기센터 발전을 위해 제일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보조공학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예산 확보와 인력 수급이 부족한 상황. 서비스 전달 체계도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아직도 이제 이런 것이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법적인 뒷받침이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김 교수는 보조기기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 지원 확대와 보조기기 사례 관리 등 포괄적인 보조공학센터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토론자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센터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2차 추경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누락한 데 대해 전남 어린이집연합회가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희주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남도 어린이집연합회가 지난 23일 전라남도 교육청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2016년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 7개월분 편성과 관련하여 책임 당사자들에게 예산 미편성과 관련한 비판과 함께 교육감과 도의회에 책임 있는 누리 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별 없는 누리 예산을 위해서 지금 아이들을 팽개치고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등한 예산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전남도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기존 예산을 제외한 추경을 미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어린이집 연합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을주입니다. 전라남도의 유일한 위안부 생존자였던 고 공정엽 할머니가 별세했습니다. 이에 지난 18일 전남 해안에서는 해남에서는 고인을 위한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무안에서 태어난 공정엽 할머니는 일본군에 취직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16살의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해남에 정착했지만 지난 설 무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상태가 악화돼 지난 17일 별세했습니다. 이에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가 42명으로 줄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6주년을 맞아 광주는 추모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광주의 5월을 김영솔 기자가 전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6주년을 맞아 여러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 80년 광주를 전 세계에 가장 먼저 알린 독일의 기자 고 위르겐 힌츠페터의 죽음으로 5.18을 취재한 외신 기자들이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망월동 구묘역에서는 푸른 눈의 목격자 고 위르겐 힌츠페터의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억압하고 포갑하는 이들에 대해서 응징해야 될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는 5.18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내신 기자들을 초청해 시민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기자 노만 소프는 광주를 다시 찾으니 두 가지 감정이 느껴진다고 말하며 피로 물들었던 광주의 모습이 떠올라 슬프지만 한국의 민주사회를 위한 광주의 역할을 생각하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제3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고 5.18 기념재단에서는 2016 광주인권상 시상식이 열리는 등 광주의 5월은 곳곳에서 5.18을 추모하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대학가는 축제로 들썩입니다. 경남도의 한 학교가 축제를 즐기는 동시에 축제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기부하기로 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박정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학 축제 본연의 의미는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학 축제들이 선정성과 상업성으로 인해 잇따라 도마 위에 올라 건전한 대학 축제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이때 동의대학교 총학생회가 지난 18일부터 3일간 열린 2016년 동의대 대동제 기간 동안 나온 수익금을 사랑의 열매 재단에 기부를 하기로 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상업성을 띠는 대학 축제에 대한 논란이 항상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 때문에 동의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이번 대동제에 학생들이 기부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보고자 하여 여러 가지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준비하게 되었고 이로써 나오게 되는 수익금은 사랑의 열매 재단에 기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획일적인 축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대학생들만 즐기는 축제가 아닌 지역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함께하는 대학 축제 문화가 더욱 자리 잡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광주 사회복지법인 무지개 공동회는 지역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제15회 엠마우스 슈퍼 풋살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는 광주 지역 발달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주말 학교와 동아리 활동을 통해 5인제 미니 축구를 연습해온 발달 장애인들은 이번 대회에서 조별리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한편 엠마우스 슈퍼 풋살 대회는 지역의 기관, 단체, 학교와 연계해 2002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3일까지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 등 3개 분야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사회적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최대 50명까지 1인당 137만 원을, 사업개발 기업에는 최대 1억 원의 제품 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참여 희망 기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목포시 한의사회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제10회 어르신 무료 한방 의료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봉사에서는 한의사와 환자의 1대1 진료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진맥과 침 등 양질의 한방 의료 서비스와 체지방 측정 등이 진행됐습니다. 전남 진도의 부인회가 어버이날을 맞아 제41회 훌륭한 어버이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시상식은 경로 효친 정신을 기리고 사회에 귀감이 되는 분들의 뜻을 본받고자 마련됐으며 총 7명이 훌륭한 어버이상을 수상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와 창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조기 정착을 돕고 임신과 출산 등에 대한 보건 의료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양산시가 제9회 장애아동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양산시립합창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글짓기와 그림 공모전 당선자에게 시상이 진행됐으며 장애아동이 참여한 운동회와 장기 자랑 시간도 가졌습니다. 경상북도 장애인재활협회는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6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 경북 예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의 정보 활용 능력을 육성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애 청소년은 정보 검색과 타자 등 총 5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쳤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습기가 생기면 무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무좀이 대수롭지 않은 피부질환 같지만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확실히 뿌리를 뽑으려면 원인균에 대한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무좀에 대해 알아봅니다. 발에 각질을 긁어낸 다음 현미경으로 무좀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무좀이 있는지 여부는 5분 내로 알 수 있습니다. 다수의 무좀 환자들이 이 간단한 검사를 받지 않고 약만 사서 바르다 손발톱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렵고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은 비슷해도 무좀균은 알려진 것만 수십 가지. 본인의 원인균을 알아야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발이 습하고 각질이 두꺼워진 상태에서는 무좀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급적으로 피해줘야 되고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피부과 외래에 방문하셔서 간단하게 진단을 내리신 후에 치료를 하시는 게 치료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는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좀균을 뿌리 뽑으려면 연고를 바를 때 무좀 부위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바르고 외관상 증상이 사라져도 한 달 정도는 더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금방 좋아지겠지 생각하고 혼자서 아무 약만 바르지 마시고 꼭 의사와 함께 원인균을 찾아서 무좀 완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신안 염전노예 사건 가해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가벼운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장애인 학대와 인권 유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 해바라기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결과 엄중한 처벌을 기다려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